한번 보겠습니다. 구론이 기방에 유어 강담하야 행음택반할세. 구론이 기방, 방자는 쫓겨나다는 뜻이에요. 구론이 이미 쫓겨남에 유어 강담하야. 물강자고 못담자지요. 즉 연못가, 연못이 있는 강가를 논일 어서 행음 택반할세. 못가를 거닐면서 행음 택반, 그 연못가를 거닐거닐하면서 실을 읊조리고 있을 적에, 여기 할세라는 토는 뭐뭐 할 때에라는 토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안색은 초췌하고 형용은 고골어라. 안색은, 즉 얼굴빛은 초췌하기만 하고, 형용은, 그 형용에는 고골아, 마를 꽃자지요. 그러니까 형용에는 생기가 없이 이렇게 딱 바싹 말른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초라하더라 이거죠. 어부 견이 문지왈, 고기 잡는 어부가 그 모습을 보고서 문지왈 그에게 묻기를, 자, 비, 삼녀, 대부여와 당신은, 이 자자는 2인칭으로 자네 자자, 당신 자자, 너 자자지요. 자네는 삼녀 대부가 아니시든가 하고로 지어사오. 그 높은 벼슬에 계신 분이 무슨 까닭으로 이 어부들이 살고 있는 이런 강담에까지 이르렀는고. 구러니 왈 거세 개탁 이연을 아 독청하고, 구러니 대답하기를 거세는 온 세상을 거세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다 혼탁하거늘 아 독청하고 나만 홀로 맑고 나만 홀로 맑기만 하고. 중인이 개취연을 아 독성이라 시이 견방이라. 뭇 사람들이 다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듯 이렇게 취해서 살아가거늘 아 독성이라. 나만 혼자서 술에서 깨어서 살고 있는 거와 같더라 이거죠. 시의로 이 때문에 쫓겨남을 당했노라. 어부왈 성인은 불응체여 물하야 이능 여세 추이하나니, 어부가 대답하기를 성인들은, 훌륭하신 그 성인들께서는 불응체여 물, 물은 사물이지요. 사물에 응고디고 막힐 체자니까 사물에 막히고 막혀서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지 않고, 능히 여세 추이, 세상과 더불어서 밀추자 옮길린 자니까 세상과 함께 움직이게 되나니. 세인 개탁이어든 세상 사람들이 다 혼탁하거든 하 불굴 기니이 양기파하며, 어찌하여 그, 니자는 진흙 니자죠. 그 진흙을, 이 굴자는 흐리게 할 굴자니까 그 꾸정물을 피워서라도 그이 파도를, 물결을 이렇게 드날리게 하지 않으며, 즉 자신도 탁한 물처럼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지 않으며, 중인 개취여든 하 불포 기 조이 철 기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 있거든 어찌하여 그 술지거미를 먹을 포자지요? 먹어서라도 그 술지거미를 먹고, 철 기리, 리자는 맑은 술 리자예요. 철자는 마실 철자니까 그 맑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도 그 맑다고 하는 그 맑은 술을 마셔서라도 술에 취한 듯 하면 될 텐데,
하고 심사 고거하여 무슨 까닭으로 생각을 깊이 하고 고거 거자는 행동 거지의 거자요 행동 거지를 높게 하여 즉 고상하게 하여 자령 방위요 스스로 방 즉 영자에는 하여금 영자예요 쫓겨나게 했는고 그러니 왈 그러니 대답하기를 오 문지하니 내가 그것을 듣자 하니 신목자는 필탄관이요 새롭게 목욕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갓을 털어서 쓰고 신욕자는 필진이라 하니 새로 목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옷을 턴다라고 하니 안능 이 신지 찰찰로 소 물지 문문자호와 어찌 안자요? 어찌 능히 이 자신의 찰찰은 깨끗한 거지요? 깨끗한 것으로서 소 물지 문문자호와 이 숫자는 받을 숫자지요? 다른 사람들의 더럽고 더러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영부 상류하야 장어 강어지 복중연정 차라리 영자여 차라리 상은 강 이름이죠 소상강이라는 강 이름이에요 차라리 소상강의 흘러가는 곳에 이르러서 장어 강어지 복중 강 속에 살고 있는 고기들의 뱃속에다가 장사를 지낼지언정 이 말은 차라리 소상강에 빠져서 강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의 고깃밥이 될지언정 안능 이 호호지백으로 이몽세속지 지내호와 어찌 안자예요? 어떻게 능히 힐호자지요? 희고도 흰 그 흰 것으로서 세속의 티끌진자 그 티끌리자예요? 세속의 더럽고 추한 그런 티끌을 뒤집어 쓴단 말인가. 몽자는 무릎쓸 몽자예요. 그러자 어부 완이소하고 어부가 빙그레 웃고는 고예이 거하야 내 가왈. 이 고자는 두드릴 고자예요. 예자는 이게 그 노예자지요. 노를 젓는다 할 때 노예자예요. 노를 두드리면서 떠나가며 노래하기를 창낭지수 청해 얻은 창낭도 내내 물 이름이지요 창낭의 물이 맑고도 맑거든 가히 탁오영이요 가히 내 갓근을 세탁할만하고 갓은 깨끗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창낭지수 탁해 얻은 창낭의 물이 탁하고 탁하거든 가히 탁 오조기로다 가히 내 발을 씻을만 하다 라고 하고서 수거하야 불부 여언하더라 드디어 숫자요 드디어 떠나가 버리고는 다시 그와 더불어서 말하지 않더라 여기 창낭지수 청해 얻은 가히 탁 오영이오 창낭지수 탁해 얻은 가히 탁 오족이로다 이 말은 맹자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취다 스스로 자자 취할 취자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취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그러니 기방에 유어 강담하여 행음택반할세 안색은 초췌하고 형용은 고고러람 어부견이 문지왈 자비 삼녀 대부
하쿠요, 하쿠로악지여 사옴. 그러니 왈 것에 개타기연을 아독청하고 중인 개취연을 아독성이라 시의로 견방후람. 어부알 성인은 불응체여 물하야 이는 요새 주의하나니 세인 개타기여든 하불골기니 양기파하며 중인 개취여든 하불포기주의 철기리하고 하고로 심사고거하야 자령방위요. 그러니 말 오문지호니 신목자는 필탄관이요 신욕자는 필친의라니 안능이 신지찰찰로 소물지 문문자호암. 영부상류하야 창어강어지 북중이연정 안능 이호호지백으로 이몽세속지 지내호암. 어부완이소하고 고예이 거하야 내 가왈 장낭지수 청해여든 가이타구영이요 장낭지수타케어든 가이타오족이루다고 수거하야 불부연하니라.